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지난 시간에 엠트랙 솔로 충격적인 가격 65,000원짜리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과연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유를 저희가 한번 알아봤잖아요. 아니, 우리가 렉타임을 진행하면서 10만원 미만이면 대부분 다 그 생긴 그 모양이나 크기 자체가 요만해. 진짜 요만하고 뭐 꽂으면 없고 뭐 돼도 안 하, 말도 안 돼. 진짜 이걸로 뭐, 아 그리고 그런 게 많았잖아요. 뭐 기타 관련된 거, 그죠? 뭐 그 이제 그런 쪽으로 뭔가 좀 특화된 맞아요. 기타 프리앰프 이런 게 많았는데 인터페이스로선 사실 구실을 할 수 없다라고 보여준 애들이 많았는데, 여러분들 뭐 외관도 이제 저번 시간에 봤으니까 아시겠지만 정말 인터페이스의 크기를 감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인터페이스야. 네, 하드웨어가 이게 다 앱업합니다, 이게. 그리고 무게감도 생각보다는 무겁고, 또 이게 만져보면 또 가볍죠. 당연히 가벼운데 그 정도로 가볍진 않아요. 근데 이거 있잖아요, 저희가 이거 리뷰 안 해보고 그냥 누구 뭐 가서 책상 위에 이런 거 있으면은 그냥 얼추 뭐 한 20만원짜리 그냥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값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로서의 그냥 그 비주얼적인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전혀 후지거나 그만큼 싸 보이지 않아요, 진짜로. 아니, 여러분 65,000원이면 뭐냐면 이누 형이랑 나랑 버들골 가가지고 술 한잔 하면 65,000원이야. 그 저기 우리 뭐 연어 사시미 하나 시키고 그래. 저기 뭐야, 그리고 뭐 꼬막 뭐 하나 먹고 뭐 지금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소주 몇 병 먹으면 끝이야. 바로 끝이야 이거. 6만 원이 뭐야, 더 나올 수도 있어. 더 나오지. 이거 말고 다음 시간에 하는 거 해서 사야 돼. 그러니까 하나 채널 더 있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정도로 가격이 저렴하다. 네. 자, 그러면 요거 오늘 사운드를 받아서 실제로 네네. 진짜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정말 별로일까? 아니면은 생각보다 들을 만한가? 그 정도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마이크가 얘 급에 맞지 않게 좋긴 합니다. 네. 근데 214를 만약에 받아준다라고 하면 그것도 대단합니다. 괜찮은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이론상으로는 우리한테 큰 영향이 없어야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48kHz까지 제공이 된다라는 건 그만큼 가청 주파수 범위는 이미 넘어가 있다는 건데, 우리가 하도 좋은 것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데서 그냥 단순히 그런 어떤 음질에 막 확 티나는 거라기보다 어떤 이 질감과 느낌과 공간감 이런 데서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얼마나 많이 느껴지는가, 거기가 포커스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버즈비 리뷰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의 초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싸서 좋은 거 말고 뭐 싸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그냥 그 값에 그 값을 해주면은 저희는 칭찬하고요. 그 그렇습니다. 값에 값보다 더 좋은 퀄리티라면 그럼 뭐 두 말할 게 없죠. 맞아요. 그래서 뭐 이 친구는 지금 일단은 가격이 65,000원이기 때문에 일단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좀 그 이상을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해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가격대라면은 진짜 가성비인 거야, 말 그대로. 그렇죠. 얘는 솔직히 성능이 좋을 필요도 없고 그냥 멀쩡히 인터페이스로 대기만 해도 대박이야. 대기만 하면 돼. 우리 오늘 시연곡은 서시. 네, 90년대의 엄청난 명곡 테리우스 신성호의 명곡이죠, 서시. 걷다가 지친 네. 네, 그러면은 녹음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음은 맥에다가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얼추 치고요. 네, 보컬 한번 받아볼게요. 하! 내가! 자, 보컬 녹음 가보겠습니다. 네. 내가 항상 할게요. 내가 항상 여기 서 있을게. 걷다가 지친 네가 나를 볼 수 있게. 저기 저 별 위에 그릴 거야. 내가 너 사랑하는 마음 볼 수 있게.
그래요. 네. 마음을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널 사랑하는 마음. 그렇죠. 원래 마음을 봐야지 되지. 안 그러면 안 돼. 그래요? 네.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네, 드라이로. 내가 항상 여기 서 있을게. 걷다가 움직이. 나쁘지 않아요, 그죠? 나를 볼 수 있게 저기 저 별 위에 그릴 거야. 내가 널 사랑하는 마음 볼 수 있게. 그러게, 이게 뭐랄까 약간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평면적이고 답답한 사운드가 나기는 해. 우리가 맞아요. 맨날 듣던 214 사운드에 비해서는. 그렇죠. 그렇기는 하지만 뭔가 음질이 너무 나쁘거나 혹은 214의 하이를 못 받아준다거나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얘가 인터페이스로서 기본적인 기능은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왕 이렇게 한 거 사운드 살짝 잡아서 들어볼게요. 공간계도 네. 좀 넣고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가. 그래요? 그래요. 뭐 일단은 구조적으로 잡아보면 한번 들어볼게요. 네. 내가 항상 여기 서 있을게. 오. 걷다가 지친 네가 나를 볼 수 있게 저기 저 별 위에 그릴 거야. 내가 널 사랑하는 마음 볼 수 있게. 이게 뭐냐니까 그 소리는 진짜 6만 5천 원짜리가 아니다. 그 뭐라 해야 될까 형?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입체적인 소리잖아. 어. 뭔가 그러니까 이 단면적으로 가깝게는 들리나 이렇게 뭐 당연한 거겠죠. 뭐 우리가 뭘 바라겠어 사실. 그러니까 그 되게 계속 이렇게 가까이서 받은 듯한 소리로밖에 안 들리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가 없고 이러니까. 근데 하지만 뭐 그냥 6만 5천 원짜리 치고는 맞아요. 그리고 뭐 저는 이거를 또 뭐 다른 식으로 또 말씀드리면 이거 뭐 방송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거보다 싼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말로 뭐 이런 작업을 떠나서도 그쪽에서는 좀 뭐 어차피 그냥 송출만 할 건데 뭐 참신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사운드 쭉 들어봤는데 확실히 네. 이게 그 평면적인 아쉬움 같은 거는 있어요.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죠. 뭐 맞아요. 6만 원대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있기도 하고요. 근데 하지만 근데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214가 이놈이 힘이 좋아서 그 정도로 받아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혹시나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 역시나 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는데 근데 또 반대로 긍정적인 부분을 본다면 214의 색깔을 드러내게 받아줬다라는 거는 또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어쨌든 하이 같은 걸 깎아먹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받았을 때 어쨌든 보컬과 기타가 214 소리가 나게 시원하게 뭔가 커팅 되지 않고 잘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6만 5천 원짜리가 한 역할로는 충분했다. 충분하다. 차고 넘쳤다. 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가 어떤 큰 공간감 그런 입체적인 사운드까지 기대한 건 당연히 아니지만 그건 확보할 수 없었다. 네. 네. 오히려 대견한 마음이 들 만큼 기대 이상의 사운드였던 것은 네네. 맞습니다. 거의 어떤 느낌이냐면 집 근처에 있는 뭐 한 2, 3천원짜리 백반집 근데 막 반찬 막 엄청 많고 막 가서 든든하게 먹고 오고 뭐 대단히 건강에 좋고 양질의 식사를 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정말 배부르고 맛있게 먹었다는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운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뭐 갑자기 또 뭐 사담입니다만 예전엔 참 홍대 앞에 2,900원짜리 밥집도 있고 뭐 3,000원짜리 지하 가면 이렇게 밥 해먹는 데도 많았는데 이 홍대가 너무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홍익대학교 다니시는 학생분들이 굉장히 좀 안쓰럽다. 왜냐하면은 이 대학가가 분위기가 없잖아. 대학가 가면은 좀 싼 술집도 있고 싼 밥집도 있고 뭐 싼 하숙집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놈의 홍대는 다 비싸가지고 홍대생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아 그리고 힘내세요. 그리고 홍대 화이팅. 근데 이제는 또 이게 좀 맞을 수 있는 게 홍대 실용음악과 생겼잖아요. 아, 네 맞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홍대 만약에 제가 했으면 이 방송을 절대로 안 보실 텐데
이제 실용음악 이제 일기가 이제 시작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원도 일기가 생겼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홍대생들도 네. 이걸 보실 거기 때문에 네. 홍대생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뭔 소리야? 나 오늘도 뭔 소리야? 엠트랙 솔로에서 왜 홍대까지 간 거야? 맞아.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6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에 비해서 충격적인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엠트랙 솔로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채널 하나 추가해서 엠트랙 듀오, 물론 사운드의 변화는 아마도 전혀 없을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인풋만 늘어났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 더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다음 시간에 듀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네. 해주시죠. 여러분 22만원에서 20만원에서 6만원을 빼면 한 14만원 아니면 13만원 남습니다. 그걸로 이제 신입생들끼리 술 먹길 바라겠습니다. 홍대 화이팅! 홍대 화이팅! 박원서 미션이 감사합니다. 레코딩 타임!